세상의 뉴스를 전하는 뉴스 인사이드의 뉴스톡톡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최근 시의회와 유관기관 홍보 및 단체 부서장 등이 모여 TF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개최 도시 결정을 앞두고 민관 유치 역량을 총동원해 외교부의 개최 도시 선정 심사에 완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19일 글로벌 이니셔티브 SBTI로부터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 금융기관 최초로 이룬 성과로 기업은행은 탄소 중립 목표에 공신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 3,400여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KTN 지복지재단은 오는 3월까지 세대당 25만 원, 총 8억 5천만 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KGC인삼공사가 19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힘내라는 말 대신 정관장 썰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정관장은 천노, 에브리타임, 홍삼톤, 황진단, 화해락, 활기력 등 인기 제품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밭혔습니다. 대우건설의 TKG 휴켄칠 여수공장이 질산 6공장 스타트업 및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TKG 휴켄스는 질산 등 제품 생산량이 연간 27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아시아 질산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